행복하신가요? 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오시길 너무 잘하셨죠. 네. 이제 총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주제가 제목이 참사람의 향기라는 제목인데요. 참사람의 향기는 이제 저 1997년도에 백양산 이제 서홍 스님께서 아 한국 사회가 너무 걱정스럽다. 또 아 지금 세계가 너무 걱정스럽다. 욕망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시대 때나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의 크기는 같다고 할지라도 근 500년이 이어오면서 과학의 시대가 되면서 욕망이 과학을 만나면서 굉장히 확대되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인류는 굉장히 환경도 파괴되고 또 갖가지 살상무기가 이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점점 더 커져서 핵무기가 개발되어지고 굉장히 인류가 너무 위험하다. 이러다간 이 욕망이 계속 지나가다가는 이제 인류까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참사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 밖에 평화로움과 행복함과 자유로움을 밖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참사람을 바로 일으켜서 꺼내서 쓰는 그런 삶,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누구나 함께. 그래서 이제 법구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떠한 꽃향기도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니 전단수나 목향수, 화만수도 마찬가지네. 그러나 참다운 자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가므로 모든 방향으로 참사람의 향기는 퍼져나간다. 오늘 내용은 행복한 삶, 수행하는 삶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요. 우빠리 장자라고 하는 장자가 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왔는데 부처님께 금생에 행복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너무나 간단하다. 우리가 지금 이 생에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간단하다.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많이 베풀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율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몸가짐을 잘 하고 좋은 말하고 하면 이 생에서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 이 생에 행복할 수 있는 것. 늘 주지하는 것. 제가 이제 예전에 자주 쓰던 말인데, 저는 이제 주지를 한 20년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제 주지를 20년 한 곳에서 끈질기게 했는데요. 20년 동안 주지하면서 첫 이제 나오고 난 뒤에 처음 주지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어떻게 주지를 하지? 1000년 넘는 그런 절에서 주지를 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큰 변형을 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하는 것이다. 좀 더 지혜롭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큰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양주와 제가 둘이 살았어요. 공양주 보살님이 어느 날 재를 지내고 떡이 있는데 그것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밖에 안 사는데 냉장고 넣어서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먹어야지요.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떡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 그걸 줘 보세요. 그래 가지고 잘게 잘라 가지고 예쁜 그릇에다 담아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떡주지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호주머니에다가는 사탕을 빵빵하게 넣어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절에 온 아이들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부모님들은 연신, 야, 멋지다, 좋다, 막 이러는데 아이들은 끌려오는 거예요. 계단도 많고,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에. 그래서 얼굴이 찡찡한데 호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서 탁 주면 얼굴이 확 바뀌어요. 사탕 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주지를 20년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사탕 주지, 떡 주지, 또 재워 주지, 또 어떨 때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난 뒤에 왔어요. 명상 프로그램 하러 왔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뭐 땅끝이고 어디고 운전해 주지도 하고요. 또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 따주지도 하고 저는 틈만 나면 그렇게 많은 주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를 누가 찾아오면 아, 저 사람에게 뭘 주지?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지를 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도 그런 주지는 할수 있죠. 예, 그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잘 계율을 지키는 거죠. 자기 생명도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 또 다른 생명에 존중을 해주는 그런 마음들,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러면 그 생명을 보호하다 보면 자비심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잘 베풀다 보면 내 복과 덕이 늘어나고 또이 몸을 청정히 하다 보면 이 멀리서 봐도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향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식이나 무슨 담배나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또 게임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늘 맑은 정신으로 살려고 좋은 정신을 맑게 하는 음식을 먹고 그런 생활을 한다면 바로 이게 이제 바로 정신을 늘 올바르게 하다 보면 지혜가 점점 생겨나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기본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때 지켜야 될 것들이고 이게 이제 계율인 거죠. 그래서 보시하고 지게 하는 것만 인생에 잘 한다면 이번 생에 충분하다.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처님, 이번 생에 행복한 방법은 알았는데, 그러면 다음 생에 행복한 방법은 뭡니까? 다음 생에도 걱정스럽잖아요. 이번 생은 이렇게 살겠는데, 다음 생은 늘 걱정스럽단 말이죠. 부처님,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다음 생이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또 천상에 태어나는 거 육도윤회 중에서 누구나 바라는 거죠. 이게 보장된다면 뭐 걱정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걱정스러움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 다음 생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십선행을 하면 다음 생에 천상에 난다.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나거나. 십선행은 십악업이 있고 십선행이 있어요. 다 아시죠? 이 몸으로는 세 가지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좋은 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몸으로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음행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몸으로 보시도 하고 생명을 보살피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이 몸을 청정하기도 하고요. 또 입으로는 네 가지. 악구, 양설, 망어, 기어. 악한 말, 남한테 상처 주는 말도 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꾸미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이간질시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입에서 향기 나게 할수 있죠. 아까 마가 스님처럼 늘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고사. 올해는 미고사에다 등을 켜면 참 좋겠어요. 이 입으로 늘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실대로 진실대로 이야기하고 또 지혜로운 말을 하고 서로 화목한 말을 하고 칭찬하고 이런 말들을 한다면 입에서 향기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이 생각으로 탐진치가 삼독이지만 늘 생각으로 계정해 청정하고 또 마음이 고요하고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또 천상에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오빠리 장자가 저 위에 있죠. 오빠리 장자의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이 고무가 되고 마음의 깨끗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얼마나 안심이 돼요. 부처님께 이번 생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듣고 다음 생에 행복한 방법도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래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들 마음도 편안해졌나요? 예, 우리 오로스님 말씀이나 우리 마가스님 말씀 들어도 충분히 이제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졌단 말이죠. 또 이 생에 행복하는 방법, 다음 생에 행복하는 방법까지 이제 알게 됐으니 얼마나 편안하고 믿음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이제 생겼을 때 그때서 이제 비로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궁극에 행복하는 방법, 이번 생뿐이 아니라 다음 생뿐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게 궁금해졌죠. 그래서 우빠리 장자가 부처님,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서야 이제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진멸도 이게 사성제죠. 그때서 괴로움과 일어남과 소멸과 도라고 하는 법의 가르침을 그때 설합니다. 그때 설했을 때 이제 오빠리 장자가 모든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다 멸하기 때문에 법이다. 바로 그것에 법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법의 눈을 오빠리 장자가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예를 얻었다. 그래서 스승의 교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게 됐다. 이제 그런 경전을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오빠리 경이라고 하는 오빠리 장자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니까 오빠리 장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난 뒤에 그렇게 영원히 행복한 방법을 알게 됐다.
얼마 전에 또 이제 이런 내용을 책에서 봤어요. 우리 시대에 큰 스승이 없는 것은 스승을 범부로 보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서 저 또한 반성을 했어요. 아, 우빠리 장자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완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 법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고 저울질하는 게 참 많아요. 미얀마의 어느 수행센터에 갔더니 이 거기에 수행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어떤 스승이 어떤 가르침을 펴고 어디는 좋고 어디는 어떻고 그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 만한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정말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을 부처로 봐야 되는데 범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스승이 없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그래서 스승을 범부로 보는 것 이걸 나도 참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렇구나 동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1997년도부터 이제 참사람 운동을 하면서 참선 수행 프로그램만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명상보다는 그래도 가장 우리가 깨달음에다 마음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 됐습니다. 그리 되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의 모든 번뇌 분별하는 마음이 다 고요히 내려앉는 무념의 지점이 살아나게 되고 또 모든 고정관념 상들이 다 가라앉고 거기에서 무상 바로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행복한 마음이 되살아나게 되고 또 나라고 하는 집착이 내려졌을 때 무아가 되어졌을 때 바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런 마음의 수행 그런 수행법을 찾다가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아까 이목고 하는 화두 수행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가장 큰 목적은 보살은 보리심을 발하여 사옹서운을 세운다.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수행한다. 선수행은 궁극의 성불에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차제선문이라고 천태지휘 선사가 정리하신 법문하신 내용을 이제 제자가 정리한 책이 차제선문인데 거기에 이런 또 부분이 있어요. 신문과 생문이 있다. 신문은 바로 이게 자성선, 자기 스스로의 성품을 보는 선, 청정선이 이제 신문에 들어가는 건 출세간 상상선이고 생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관문과 아나빠나 관문이 있다. 부정관문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출세간 선으로 보고요. 아나빠나 관문, 식문, 호흡 수행하는 것은 세간선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이 몸에 직접 관계된 부분은 아나파나선이고, 그 다음에 이 몸을 부정하는 것이 이제 부정선이고, 그리고 저 마음에 깊숙이 잠자고 있는 자유로움과 평화로움과 행복한 성품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제 신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서산대사의 바로 직계 제자 중에 소요대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요대사의 시인데요. 개개면전 명월백. 이 소요대사는 서산 스님의 아주 그 법을 이은 이제 두 파 중에 한 분의 분입니다. 개개면전 명월백, 인인각하 청풍치, 타파 경례 무영적, 일성제조 상화지. 개개면전에, 개개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개개의 얼굴이 있죠? 여기에 벌써 수많은 분들의, 여러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들의 얼굴, 또 지하철에서 봤던 사람들의 그 얼굴들, 서울에 함께 사는 얼굴들, 가족들 뿐만이 아니고 장소도 해당됩니다. 조계사의 얼굴도 있고 봉은사의 얼굴도 있고 또 저 송광사의 얼굴도 있고 해인사의 얼굴도 있고 우리가 다니는 절의 얼굴들 다 각각의 얼굴들이 다 틀리죠. 예. 또 집들 뭐 그 다음에 어떤 일들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과일들도 마찬가지고 꽃들도 마찬가지고 이 수많은 것들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들에서 밝은 달처럼 환한 밝은 빛을 볼 줄 아는 것. 모든 것에서 장점을 보는 거죠. 사람들 볼 때, 아, 저 사람 볼 때 단점부터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점부터 보여요. 저 사람의 아주 좋은 점. 바로 그 장점이 보이는 것. 밝은 달처럼 환한 빛을 볼 줄 아는 것, 개개의 면전에서. 어디 절 다니면서 이 절은 이래서 안 좋고, 이 절은 이래서 안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좋고, 이 일은 이래서 안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밝은 빛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이 지혜의 눈이 있는 사람의 눈입니다. 인인각하 청풍지, 사람마다 발 아래 맑은 바람이 이네. 사람들의 각각의 행동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꼴을 잘 본다고 하는 것이 인인각하 청풍지예요. 사람들의 모습 거기에서 맑은 바람이 불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것을 인정한다. 거기에 한 번 더 짚었어요. 타파 경례 무영적. 타파 깨뜨려라. 경례.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 내가 무엇을 볼 때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과감히 깨버려라.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했던 건 완전히 깨라. 무영적. 그림자 자취마저 없애라. 과거에 저 사람이 어땠는가도 깨버려라. 그리 됐을 때 일성제조 상화지. 새가 한 마리가 노래를 하니까 가지 위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새 한 마리 노래하니 가지 위에 꽃이 피네.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저 사람이 꽃을 피우고 내가 이쪽에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꽃을 피우고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꽃 피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일일 시호일. 일일 시호일. 날마다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날. 날마다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날. 감사합니다.